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자랑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큰 소리로 자랑한다고 외칩니다.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을 자랑합니다. 남이 갖지 못한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남이 가진 그것을 못 가졌을 때 비굴해지고 부러워합니다. 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힘을 얻고 가서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힘, 누가 주는 힘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성서에는 사탄이 주는 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세 번째 유혹을 본회퍼는 완전한 유혹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국을 다스릴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이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권력의 도구가 되어 자기를 상실하고 부정이 공정으로 보이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은 권력을 빼앗길까 봐 항상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그 불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점점 더 잔인해져가는 사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횡포를 피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려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종교 또한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받은 유혹이 바로 이 신정 유혹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래 로마 제국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 제국화한 것입니다. 평민의 벗이 되어 압박을 받던 승려는 평민을 압박하는 자로 전락되었고 진리를 위해 피 흘리던 교회는 진리를 화형에 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남아있는 이 권력의 신화를 추방하지 못하면 인류는 계속해서 사탄의 힘에 굴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성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을 채워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떳떳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약한 것과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구체적인 형태를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교만은 자랑과 동일시되기 쉽지만 교만이 외적인 과시요 굳어진 마음을 뜻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의기양양한 개가 열정적이고 감격적인 마음의 발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 이 자랑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는 데서 솟아나온 것입니다. 그의 약한 것 자체에서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들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점을 없애달라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절 속에서 훨씬 더 좋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내 약점, 그것이 곧 나의 은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입니다. 큰 불행을 겪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긴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잊게 한 자라면 어째서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단 말인가?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물론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지만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 말이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땅이 소멸한다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오직 최고의 권력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젖은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호화스러운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어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메시아다라며 등장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메시아라고 선전하는 기독교도들을 바울이 박해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개역된 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어리석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집 떠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견 이 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능력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힘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권력만으로는 결코 지배할 수 없는 부드럽고 약한 힘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한 참된 지배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계속 남을 속이고자 하는 한 무력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서로 상처 주는 것을 기뻐하는 한 인간의 문명은 살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 마음의 저항을 세상의 힘만으로 저지해 보려는 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바로 이 힘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는 가이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역사는 위대한 강자를 수없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무력한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역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고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예수님과 그가 세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첫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1946년 어느 날 뉴욕타임즈에 두 개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하나는 1942년 히틀러의 군대에 소속돼 있던 한 장교의 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추방해야 한다. 그의 종교는 가련하고 약한 인간들을 위한 종교다. 강한 자는 지배하고 약한 자는 지배당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은 일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한 미군 병사가 죽기 직전 펜실베니아에 있는 부모님에게 쓴 다음과 같은 편지입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거든 저의 연금을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일본 학생을 위해 써 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을 통해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